안녕하십니까. 저는 4주째 광화문 촛불집회 의료지원단을 맡고 있는 젊은 의사들 전공의 인턴 대표 대한전공협의회장 기동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4주째 이제 의료지원하고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, 4주째 제가 올라온 거는 정말 이 집회가 4주째나 지속되도록 정치가 이게 뭡니까? 이게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100만 국민의 토요일, 매주 토요일을 이렇게 뺏어가는 데 대해서 정치권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.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들 앞에서 선서했습니다. 의사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. 근데 이게 뭡니까? 최순실 게이트는 의료 게이트로 비하됐고, 의료법 위반 등 많은 불법들이 저질러 내서 의사로서, 개인의 의사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, 1년 전 메르스 기억하십니까? 그때, 그 당시 중동에서는 사망률 30%의 메르스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국가가 뚫렸고 저희 의사들이 막았습니다. 30%가 넘는 사망률 앞에서도 환자 놔두고 도망간 젊은 의사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. 저 역시도 응급학과 레지던트로서 응급실에서 정말 입에 단내 나도록 일하면서 응급실에서 오는 환자들을 봤었고, 제 동료가 메르스 환자한테 노출돼서 격리되었을 때도 인력난에서도 정말 입에 단내 나도록 일했습니다. 그때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? 이게 나라입니까? OECD 결핵 사망률 유병률 1위, 듣도 보도 못한 중동의 메르스가 대한민국에 상륙했을 때 정부는 도대체 뭐 했습니까? 그리고 나서 질병관리본부 내에 있는 의사 공무원들 다 중징계 받고 났는데,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일주일 있다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의료 상업화에 따라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원격의료, 현대의료기기 규제 철폐, 국민 보건과 국민의료, 국민 건강을 가지고 상업화로 잣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다 팔아먹었습니다. 우리 젊은 의사들은 의료가 누군가의 편의가 아닌 모두의 선의가 되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. 순원 선생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. 소이치국, 중이치인, 대이치국. 하얀 거탑에서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, 젊은 의사들, 큰 의사는 나라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지금 4주째 나오고 있습니다. 다치지 말고, 저는 진짜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게, 비폭력 시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절대 오늘 다치지 말고 무사히 귀가하셨으면 좋겠고, 국회는 지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박근혜를 탄핵하라! 네, 감사합니다. 큰 의사는 나라를 치료한다는 말 정말 멋있네요. 그치?